왠지 갉아먹으면 소리가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물을 주세요. 아, 이거 아는 사람. 이거 알면 진짜 아재 인증이다. 머랭 쿠키 먹어볼까? 백화점에 갔다가 사왔지. 완전 커. 아삭아삭 국물들이 너무 시원하고 중독성이 떠요. 들어보세요. 홍 사운드. 엄청 특이하다. 아니, 딱 먹으면 땅콩 향이 막 잔뜩 나는데, 이 안쪽 식감이, 와,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? 뭔가 이렇게 긁을 때는 뭔가 되게 부드러운 모래 같은데, 그딱 긁히는 느낌이 나면서 입안에선 살알을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다. 어, 뭐야? 속이 비어 있잖아. 안에 있는 게 다른 종류인가? 겉에를 먹으면서 안에 있는 속살을 직접 먹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. 머랭쿠키의 하얀 속살이 나왔습니다. 속살도 먹어볼게요. 안에 거는 뭔가 그 녹는다기보다는 살짝 그 쫀득쫀득하게 입에 남는 그런 느낌입니다. 신기하네. 뭐지? 왠지 갉아먹으면 소리가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물을 주세요. 아, 이거 아는 사람. 이거 알면 진짜 아재 인증이다.
뜨어. 이거 언제 청소... 청소기가 해결해 줄 겁니다. 아, 뭐야. 근데 얘가 진짜 되게 쫀득쫀득한 게 신기해요. 커피랑 먹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커피를 마시면 몇 시야? 밤을 살 것 같아서 그냥 가겠습니다. 두 조각. 아 근데 마카롱이 아니 마카롱이래 뭐지? 아! 머랭쿠키 그래 머랭쿠키가 사실 집에서 만들면 재료가 거의 안 드는데 막상 사 먹으려고 하면 은근히 비싸단 말이에요. 근데 아까 이렇게 큼직하게 있는 그 하나가 4,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. 왜냐면 요만한 것들 뭐 한 10개 들어있는 게 3,4천원 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거기다 맛도 제가 한 번에 다 먹어서 그렇지 커피 같은 거 한 잔 하면서 이렇게 좀 뿌시락뿌시락 해서 이렇게 먹으면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단점은 가루들이 장난 아니게 떨어져서 집안에서 들고 다니면서 먹다 보면 이제 어머니에게 등짝 스매시를 하지만 이렇게 앉아서 쟁반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먹으면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